오케이. 그래서 오늘 할 거. 일단 챕터 3는 어제 시험이 너무 많아서 네, 놓쳤고요. 40분간 시험만 치고 예, 갔죠. 그래서 복습 확인 시험은 다음 자율 때칠 거니까 챕터 3 전체적으로 뭘 공부했는지 쭉 복습하시고요. 뭐 볼까? 챕터 3에서 뭘 배웠냐 하면은 뭐 비동사에 대해서 했네요. 이다와 비동사 간단하게 정리하면 비동사의 종류는 MR is the. 비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이다와 있다란 뜻이 있다. 이다일 때는 또두 가지는 아니다. 어떤 것이다 또는 어떤이다. 그다음에 있다란 뜻일 때는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온다 했죠? 있다란 뜻이라면 나는 있다. 뒤에 뭐가 오겠어?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나 When에 대한 대답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추약형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뭐 I am, 뭐 I'm, you are, you're, she is, that is, that's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난 넣는 방법에 대해서 뭐 비동사는 are not, am not, is not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축약형이 있다. 근데 I am not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밖에 안 된다. I'm not 밖에 안 된다. 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you're not도 되고, you aren't도 되고, he's not도 되고, he isn't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난 넣는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묻는 문장을 얘기 안 했네. 뭐 묻는 문장 알고 있습니다. 이 동사가 직접 앞으로 나간다. Are you happy? 너 행복하니? You are happy 하면 너는 행복하다라는 평범한 문장이지만,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뭐, is he? Am I? 이런 식으로 묻는 문장이. 그 다음에 there 뒤에 비동사 와서 there가 두 가지 뜻이, 여기는 수업을 어떻게 시작했냐? there가 두 가지 뜻이 있다. go there 할때 there 하고 there is, there are 할때 there는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녀석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there 뒤에 비동사가 왔을 때는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고, go there 할 때는 there의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간다. there가 두 가지 뜻이 있다라는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뭐 있다와 없다를 쭉 연습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있니도 사실은 연습해 봤습니다. Are there many people in the park? 하면 뭐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Are there? Is there? 하면 뭐 묻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뭐 리뷰 테스트 칠 거고요. 그다음 챕터 4. 챕터 4 제목이 뭐래요? 현재 진행형이래요, 제목이.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와서 이제 워밍업이라고 써놨고, 그렇죠. 다음 하다 시들을 무슨 시로 바꿔보겠다? 어떤 시로 바꿔보겠다? 예를 들어서 가다란 뜻을 갖고 있는 말이 있으면 얘를 뭐로 바꿔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가는 이런 뜻으로 바꿔본단 말이죠. 어떤 가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또 달리다라는 말이 있다 치자. 달리다라는 말이 있으면 달리는 이런 뜻으로 바꿔보겠다는 얘기죠.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고 있는 이런 뜻으로 바꿔보겠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다음 동사들을 형용사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다가 뭐가 되면 되겠다. 가는 중인. 그러면 앉다는 앉는 중인. 그렇죠. 그다음에 열다는 그렇죠. 열고 있는, 여는, 여는 중인, 이런 뜻이죠. 민규야, 접속사 있지? 접속사. 그래머. 그제? 있는 점도 얘기해줘. 준비해야 되니까. 뭐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쵸? 뭐 읽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읽는 중인, 바꿔보죠. 읽고 있는, 읽는 중인. 웃다는 웃는 중인. 더안 해도 되겠죠. 그쵸? 닿는 중인, 잡는 중인, 튕기는 중인, 던지는 중인, 패스하는 중인, 잡는 중인, 달리는 중인, 걷는 중인, 찾는 중인, 타는 중인.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다. 오케이. 이 말들은 모두 형용사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 됩니까? 가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학교 학교 가고 가고 있는 있는 사람들. 사람들, 그렇죠?
다음에 앉아 있는 새들 말이 됩니까? 앉아 있는 새들 전선 위에 앉아 있는 어떤 새들? 전선 위에 앉아 있는 새들 그렇죠? 그 다음에 열고 있는 여는 중인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읽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만화책을 읽고 있는 조희 말 됩니까? 네. 그렇죠. 어떤 조희? 만화책을 읽고 있는 조희.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목젖이 보이도록 웃고 있는 다솔. 어떤 다솔? 목젖이 보이도록 웃고 어떤 다솔? 목젖이 보이도록 웃고 있는 다솔. 그렇죠. 전부 다. 자, 어떤 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뒤에 어울릴만한 무슨 시를 넣어보면 된다? 명사를. 그렇죠. 이름 시를 넣어보면 확인이 가능하고 방금 해봤습니다. 그렇죠. 학교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가다 라는 말이 가는이 되니까 무슨 시가 되었고 어떤 시가 되었고 어떤 시는 뭐를 꾸며줄 수 있다?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한글에서 뭐뭐 하고 있는 이란 역할을 하는 영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다시에 뭘 붙이는 거다? ing를 붙이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사실 ing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된다는 건 이미 리더스뱅크를 통해서 또 아니고 그 전에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뭐 하다에 ing 붙이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뭐 하는 중인도 되지만 뭐도 된다 했더라? 뭐뭐 하는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집중해서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이 되었을 때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go는 전부 뜻을 얘기해 주세요. 네, 선생님 밑줄 그으면 뜻이 가다, 열다, 읽다, 웃다, 잡다, 패스하다, 던지다. 여기 또 나왔네요. 얘는 달리다, 걷다, 차다, 사다. 인데 얘들을 뭐뭐 하고 있는으로 다 바꿔보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go는 많이 만나봤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going. 그러니까 뭐 써도 되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도 되고요. 그럼 open은 ing 형태가 opening 하면 되겠죠. opening. 뭐 다 쉽습니다. 그렇죠? read는 reading이 되면 되겠고요. 뭐 읽고 있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읽고 있는, 열고 있는, 가고 있는. 그 다음에 laugh 같은 경우에는 laughing 하면 되겠죠. laughing, 웃고 있는. laughing cow. laughing cow가 뭐야? laughing cow. 웃고 있는 저수로. 그렇죠. laughing cow. 치즈. 치즈 중에 laughing cow라고 있잖아요. 좀더 말씀. 네? 래핑 카우 몰라요? 네. 치즈를 싫어해서 이거 있잖아요. 아! 웃고 있네. 먹기 싫은데 아빠가 맨날 먹으라고 진짜? 약간 좀 무서운 것 같아. 오우, 래핑 카우. 진짜? 어떤 카우? 래핑 카우. 그렇죠. 자기 저 우유로 만든 걸 귀에 걸고 있는. 진짜? 그러니까 네, 또 뭐 하나 또 찾아볼까? 뭐 보이즈는 보이즈인데 어떤 보이즈? reading books 하고 있는 보이즈. 책을 읽고 있는 남자애들 좀 나오죠. 그쵸? 네. 그다음에 이번에 뭐라고 쳤어요? Girls playing football 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축구하고 있는 여자 엉덩이 큰 여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지금 나오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다에다가 play football, play soccer 하면 축구하다가 되는데 여기다가 play에다가 playing 하다시에 ing를 붙이니까 뭐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죠. 축구하고 있는 여자애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니까, 되게 잘한 것 같은데요.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laughing 했고요. 그 다음에 hold는 holding 하면 되겠죠. holding. 그 다음에 pass는 passing 하면 되겠죠. 전달하고 있는 중인 holding 잡고 있는 중인. 그 다음에 throw는 throwing 던지고 있는 이 말이죠. throwing 던지고 있는 throwing
다음에 run은 runn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쵸, 안 속네. 맞습니까?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까? 선생님 틀렸다고. 맞습니까? running. 자, 이걸 보고 뭐라고? 이제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n을 한 번 더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쓴다. 네. 뭔지 잘 모르겠죠. 네. 됐습니까? 생긴 게 썰렁하면 마지막 글자를 한 번 더 쓰래요.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walk죠, walk. 걷고 있는 중인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walking. walking 하면 되겠죠. walking. 걷고. L이 소리가 안 납니다. walking 아닙니다. walking. 오케이, 그 다음에 차고 있는 중인 하고 싶으면 kicking 하면 되겠죠. kicking. 그 다음에 구입 중인 하고 싶으면 buying 하면 되겠죠. buying.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또 딴 얘기 합니다. 갑자기 나는 행복하다를 영어로 해보세요. 다 했던 것들. 그럼 이제 아래에 한글 문장을 영어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나는 행복하다 라는 말은 나는 어떤 이다? 나는 행복한 이다. 행복한이 무슨 시니까? 어떤 시. 어떤 시니까 여기 앞에다가 뭘 붙이면? 비동사를 붙이면 뭐가 된다? 행복하다. 되는 거죠. 뭔가 I am happy가 되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가는 중이다도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가는 중이다. 그렇죠? 그럼 고행이 무슨 뜻이니까? 가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 시니까 여기다가 뭘 붙이면? 비동사를 붙이면 비 가는 중인 하면 가는 중이다. 되는 거죠. 안 고행.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결국은 어떻다? 좀 더 똑같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이런 걸 보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한대요. 현재 진행형.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인이란 뜻일 때 뭐뭐 하다를 과정은 이겁니다.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인,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다. 뭐 아침 먹고 있는 중이다. 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일단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뜻을 뭐뭐 하다라는 말에다가 철포덕 예를 붙이면 뭐가 되고 뭐뭐 하는 중인이 되고 뭐뭐 하는 중인은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앞에다가 비동사를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가 완성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단순 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학생 될 거니까 뭐 시제라는 말도 이제 알아둬야 돼요. 시제. 자 일단 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시제란 뭐 영어로 tense라고 얘기하는데요. 시제란 어떤 동작이 어떤 시점에 발생되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영어의 어떤 규칙임 규칙을 모아놓은 걸 보고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만나본 시제는 뭘 배웠냐면 일단 단순 현재 시제라는 걸 배웠어요. 단순 현재 시제. 뭐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닙니다. 단순 현재 시제 가장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있어요. I'm happy. 행복하다 이 말이죠. 이거를 과거로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단순 과거 시제로 바꿔볼까요? 단순 과거 시제로 바꾸면 I am happy의 단순 과거 시제 형태는 뭡니까? I was 그렇죠. I was happy 하면 되는 거죠. I was happy. 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뭐 학교 간다. 나 학교 간다. I go to school 하면 되죠. I go to school. 이런 걸 보고 단순 현재 시제라고 하고요. 얘를 또 단순 과거 시제로 바꾸는 것도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을걸요. 얘를 단순 과거 시제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I went to school. 그렇죠. I went to school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운 거냐? 이거는 이제 단순 현재였고요. I go to school은 아예 단순 현재였고요. 지금 이제 뭘 배울 거냐? 진행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진행형. 그럼 진행형도 사실은 현재 진행형도 있고요. 현재 진행도 있고 모두 있을까요 그러면? 과거 진행형. 그렇죠. 과거 진행형도 있겠죠. 그럼 현재 진행형은 현재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얘기하는 거고 과거 진행형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7시에 다솔이 뭐 하고 있었어? 자고 있었네? 네. 그렇죠. 됐습니까? 7시에 뭐 하고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나 오늘 아침 7시 그렇죠. 그 순간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과거 진행형. 그러면 I go to school을 현재 진행형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I am going to school 하면 되겠죠. I'm going to school. 그러면 나는 오늘 아침 7시 40분에 초에 뭐 하고 있었어? 머리 말리고 있는 중이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가고 있는 중이었었다 치자. 7시 40분에 누가 학교를 가요? 그럼 몇 시에 학교 가고 있는 중이지? 55분 알겠습니다. 55분. 몇 시에 하고 학교 가고 있는 중이지? 8시 10분에 그러면 동희는 오늘 아침 8시 10분에 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지? 그렇죠. 학교 가고 있는 중이었었지. 그렇죠. 그러면 나는 학교 가고 있는 중이었었다는 뭐겠어요? I was going to school. 그러면 학교 가고 있는 중이었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지금 시제가 바뀔 때 어느 부분이 바뀌는 부분에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표시를 할 건데요. 그렇죠? 이 I am happy가 현재 시제라는 걸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얘를 보고 아는 거죠. 널 보니까 네 현재 시제라는 거 알겠네. 그럼 I was happy가 단순 과거 시제라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죠? was를 보고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I go to school이 단순 현재 시제라는 건 뭘 보고 알 수 있죠? 그렇죠. go를 보고 아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I went to school이 단순 과거 시제라는 건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went. 그렇죠? 약간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 am going to school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 뭘 보고 알 수 있죠? am. 그렇죠. am하고 이 부분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I was going to school이 과거 진행형이라는 건 뭘 보고 할 수 있죠? was와 뭐 예를 보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얘죠. 네. 그렇죠? 결국 시제라는 건 무슨 시를 보고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하다시. 그렇죠. 동사를 보고 알 수 있어요. 하다시를 보면 하다시가 문장에 뭐를 표현하는 거다? 시제를 표현하는 것이다. 네. 됐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요 녀석에 대해서 할 건데, 근데 잠깐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왜 펜이 안 나와? 어라 펜. 좀 작네. 예. 선생님이 이 두 문장을 왜 썼는지 눈치챈 사람. I'm going to school. I'm going to go to school. 왜 썼는지 눈치챈 사람. 다 눈치챘어요? 네.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눈치 못 챘습니까? 못 챘어요? 눈치 챘습니까? 눈치 챘습니까? 예. 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얘 얘기하는 거. I'm going to school. I'm going to go to school. 그렇죠? 이제 눈치 챘습니까? 그렇죠? 생긴 게 똑같죠? 네. 그렇죠? 생긴 게 똑같다고 같은 놈이? 아니에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얘는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는 모양이죠. 네. I am plan. 플랜. 일단 플랜부터 볼까? 플랜의 뜻은 뭐예요? 계획하다죠? 계획하다. 그럼 플랜이 플래닝 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네. 계획하는 중이. 그럼 I am planning 한 뭐예요? 나는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뭐 하는 것을? 학교 가는 것을. 그러니까 이 going은 자 조건이 있죠. going이 뭐가 될 때가 있고 가는 중인이 될 때도 있고 가는 중인이 될 때도 있고 뭐뭐 할 예정인 그렇죠. 뭐뭐 할 계획인 예정인으로 할게요. 뭐뭐 할 예정인이 될 때도 있죠. 네. 그러면 뭐가 예고 이 문장 밑에 문장에서 뭐가 이 고잉으로 하여금 뭐뭐 할 예정인이 되도록 만들었죠? 비동사입니까? 얘는 비동사 없습니까? 뒤에 그렇죠. 뭐가 I'm going to go to school은 나는 학교 갈 예정이다가 됐죠? 얘는 왜 뭐뭐 할 예정인이고 얘는 왜 플래닝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죠? 뒤에 하다시 그렇죠. 여기 하다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얘는 왜 가는 중인이 됐죠?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 있어요? 왜요? 그렇죠. 왜요에 대한 대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나는 학교로 하고 나서 am going 왔으면 나는 학교로 당연히 예정이답니까? 아니죠. 나는 학교로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 going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여기에 where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 going은 be going to라고 하는 수거죠, 수거. be going to의 뜻이 뭐라고 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 이미 익혔죠? 그렇죠? 뭐뭐 할 계획이다. 그래서 똑같이 생겼다고 똑같은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going이 들어있는 문장 쭉 다섯 개 쏙 해놓고 다음 중 밑줄 친 going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은 알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일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가고 있는 중인 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구분하라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구분하는 방법은 가르쳤습니다. 얘는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Where.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물으면 되죠.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니? Where are you going? 그렇죠? 하지만 이거 뭐뭐 하다에 to 붙여서 뭐뭐 하? 는 것이죠. 그럼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뭐 하는 것? What?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hat are you going to do? 라고 해도 무엇을 할 계획이니? 나는 학교로 갈 계획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제에 대해서 쭉 하다가 뭐 여러 가지 것들 했네요. 다시 진행형으로 돌아가서 자 현재 진행형하고 그러면 현재 단순 현재 시제 뭐 현재형이라고 써 있는데 다른 말로는 단순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단순 현재 시제 이 둘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말을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제라는 파트 뭐 앞으로 여러분들 문법이라는 수업을 쭉 계속해서 하게 될 건데 이 문법 파트에서 우리말과 영어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 시제하고 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 시제도 우리말과 영어하고 참 큰 차이가 나는데요. 뭐가 다른가? 말로 이제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현재 진행형은 표현하는 게 뭐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현재 시제는 뭐 일반적인 일, 늘 일어나는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할 거냐? fact다 라고 합니다. fact. 이게 더 어렵나요? fact가 무슨 뜻, 뭡니까? 그죠, 사실이죠. 현재형은 사실을 전달하고 싶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아직 뭐가 차이 나는지 잘 모를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사실이란 것은 뭐가 사실인지 한번 보면, 물은 몇 도씨에 끓죠, 일기야? 네. 물은 몇 도씨에 끓죠? 100도. 100도씨에 끓죠. 그쵸? 그쵸? 이런 게 뭐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 됐습니까? 아... 근데 내가 물을 끓이고 있어. 전기포트에. 만약에 지금, 나는 지금, 아,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죠? 가르치고 그렇죠. 가르치고 있는 중이죠.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간은 가르치고 있는 중이죠. 네. 좀 이따 수업이 끝나고 가방 메고 집에 가죠. 집 챙겨서 그때는 집에 가고 있는 중이 네. 되겠죠. 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수업 끝나면 집에 가고 있는 중이겠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시점에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보고 표현하는 건 현재 진행형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건 팩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현재형으로 계속 이야기하면 또 이 현재 시제는 항상 매일 이런 말과 함께 사용할 수가 있다. 왜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되게 규칙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매일 아침에 6시에 절대 그럴 일은 없지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치자. 그렇죠? 내가 그 아니 저 예를 든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매일 아침 6시에 일한다고 치자. 그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습관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 몇 시에 일어나냐 이렇게 물어봤어. 몇 시에 일어난 습관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난 6시에 일어난다고 나에 대한 무엇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야? 나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되게 막 부지런하고 막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그다음에 6시에 일어나서 씻고 7시에 맨날 운동하러 가. 그렇죠? 너 7시에 뭐 하니?
아,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7 시에 운동하는 시야. 너 7 시에 뭐 하니? 그랬더니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저쪽에 뭐 들성지에 뭐 하러 간다? 운동하러 간다라고 사람한테 얘기했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나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만약에 종이한테 너 일요일 날 뭐 아니면 뭐 자유 시간에 시간 있을 때 어? 뭐 학원 안 가고 숙제도 없고 있을 때 너 취미로 뭐 하냐? 너 취미 뭐야? 잔다. 그렇죠? 지금 동의가 나한테 동의에 대한 뭐를 전달한 거야? 사실을 전달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뭐 다빈이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9시에 뭐 하고 있냐? 물어봤어. 뭐 보통 9시, 일요일 9시에 뭐 하니? 그랬더니 자요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아침 9시는 자주 걸려. 아, 아닌가요? 아, 토요일이요? 일요일. 일요일은 어쩔 수 없지. 일요일 9시에 뭐예요? 잔다. 그렇죠. 지금 방금 다빈이가 나한테 다빈이에 대한 사실을 전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빈이가 자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do? 이렇게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at 9 o'clock? 뭐 on Saturday? 뭐 on Sunday? 이렇게 물어봤어. 9시에 뭐 일요일날 뭐 하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I am sleeping이야. I sleep이야. I sleep 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왜? 나에 대한 뭐를 얘기하는 거니까?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초이한테 초이야 너 만화책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한다. 그렇죠. 안 좋아한다고 지금 초이에 대한 뭐를 전달한 거야? 사실을 전달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I am not liking comic books가 아니고 I don't like comic books 라고 얘기하는 거죠. I am not liking이 아니란 말이야. 난 좋아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팩트를 전달하는 건 뭐다? 단순 현재 시제를 한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형은 항상 매일 이런 말과 함께 쓸 수가 있어. 하지만 항상 자, 진행형은 항상 매일 이런 말과 함께 쓸 수가 없어. 없다. 왜 그러냐? 자, 뭐 영어로 하면 이거 always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everyday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I am always running 이렇게 얘기했어. I am always running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 사람은 좀 이따가 죽겠죠. 네. 그렇죠? 죽을 거 아니야 이 사람. 그렇죠? 뭐라 그랬어? 나는 항상 뛰고 있는 중이래. 그렇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렇죠. 계속 뭐 하고 있는 중이라 해야 돼. 계속 뛰고 있는 중이라 해야 돼. 그렇죠. 죽겠죠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가 않는 거다. 됐습니까? Everyday. 또 안 죽겠죠 이 사람도. 그렇죠. 매일 뛰고 있어야 돼. 그렇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진행형은 이런 말과 함께 쓸 수가 없다. 하지만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거, 뭐 어떤 사람의 습관 이런 거, 나는 뭐 항상 뭐 열심히 뭐 놉니다 이런 거. 그렇죠. 나에 대한 사실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동희한테 야, 너 언제 숙제해? 이렇게 얘기하면 숙제는 안 합니다. 네? 내가 숙제를 하도록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늘 남아. 그렇죠? 오늘 남아. 알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아래 문장들이 뭐 이제 now하고 everyday 모를까봐 써놨어요. 여러분 다 알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I go to school.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봅시다. I go to school. 말 됩니까? 네. 되죠? 이 말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뭐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거하고 같은 말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다면 됐습니까? 나에 대한 뭐를 전달한 거야? 사실. 그렇죠. 난 학생이에요. 학교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다면 I go to school now 이건 말이 될까요? 네. 안 되죠. 왜요? 사실인데 그렇죠. 나는 지금 학교 간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지금 자기가 하는 동작을 얘기하고 싶은 거다 지금. 네. 어느 시점이야? 지금. 지금이라는 시점이죠. 어떤 시점.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시점이면 어떤 시점인데 그게 게다가 언제야? 지금이지. 지금. 그럼 지금이란 말은 뭐라고 어울려? 지금 뭐뭐 한다야.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야. 이게 훨씬 더 어울리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사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I go to school every day. 됐습니까? I go to school every day.
됐습니다. 자, 일단 난 매일 학교 간다. 뭐 어떻게 매일 학교 가? 토요일, 일요일 쉬어야지. 이거 말고요.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동화 같은 데서 이제 길냥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길냥이가 야옹. 뭐. I go to school every day. I go to school every day to find something to eat. 이라고 얘기해. I go to school every day to find something to eat. 이라고 얘기했다 치자. 네. 그쵸? 그러면 표현이 가능한 건가? 불가능한 표현인가? 가능해요. 그렇죠. 가능한 표현이죠, 이런 건. 왜? 고양이가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학교 간다라고 자신에 대한 사실을 전달한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going to school 했어. I'm going to school. 난 학교 가는 중이다. 이런 표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렇죠? 상대방이 뭐라고 했다면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To schoo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 친구가 막 길 가다가 저 10년 만에 만난 친구를 봤어. 아, 여러분 10년 만에 만난 친구 잘 알겠다. 사람한테 만난 친구. 어? 만날 수도 있겠죠. 기억을 못하겠죠. 그렇죠. 좀 땡겨서 한 5년 만에 만난 친구를 봤다. 그렇죠? 오랜만에 봤어. 그렇죠? 그럼 걔 보고 어 오랜만이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어? 뭐라고 물을래?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고 있어? 어디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I'm going to school. 나 학교 가고 있는 중이야. 다시 이쪽으로 전화 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아, 싫어요? 다음은 계속 가야지. 다시 오면 안 돼?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네. 가능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 I'm going to school now. 이번에는 지금 학교 가는 중이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쵸?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한 표현이죠. 그쵸?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I'm going to school 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표현이 I'm going to school now 라는 표현 훨씬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I'm going to school every day. 난 매일매일 학교 가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죠? 가능한 표현입니까? 불가능한 표현입니까? 불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애가 옥상에 올라가려고 그러겠지. 아, 살아서 뭐 하겠어. 집에도 못 가는 이제. 얘는 이 문장은 정말 웃긴 문장이야. 얘는 평생 동안 매일매일 학교를 가고 있는 중인데 절대 학교에 도착을 못해. 그러면은 어디 보는 거야? 한번 지방 때 넘어가고 이 학교 오는 거 어떡하니? 워홀에 빠졌어. 그니까 절대 학교로 늘 가고 있는 중인데 절대 학교에 도착을 못해.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자 그럼 안 되는 문장 두 개를 살펴보면요. 자 여기 everyday가 붙었는데 가능한 표현은 자신에 대한 팩트를 전달한 문장이죠. 그렇죠. 매일 매일 내가 뭐뭐 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반대로 now가 있는데 가능한 것은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네. 어떤 시점에 뭐를 하고 있는 얘는 어떤 시점이죠. 그렇죠? 네. 그럼 얘는 어떤 매일매일의 자신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자신에 대한 정보, 팩트죠. 인포메이션이죠. 그렇죠? 영어를 슬슬 섞어서 설명하기 시작하죠. 선생이랑 작자가. 그렇죠? 어떤 자신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팩트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단순 현재시가 되고 이건 어떤 콕 시점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시점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진행형 만들 때 MRE 다시 말해서 비동사를 빼면 이거 학생들이 되게 많이 하는 실수야. 난 먹는 중이다 이거 해보라 그러면 자꾸 I am eating 뭐 뭐지? 난 먹는다 I eat I am eat 막 이릅니다. 네. 그렇죠. I am eat 됩니까 안 됩니까? I am eat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저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고 비동사고 얘는 먹다죠. 나는 이다 먹다. 나는 먹다 이다인가? 될 리가 없죠. 네. 하지만 반대로 I eating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먹는 중. 뭐? 나는 먹는 중. 먹는 중? 네가 중이라고? I reading. I reading. 나는 읽는 중. 아 예. I'm buying. 나는 예. 사는 중. 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는 정식적인 문장이야. 그냥 이렇게 많이 생략해서 핵심만 전달하는 거야. 핵심만 전달하는 문장. 문장이 아니지. 그렇죠? 나는 먹는 중. 나
나는 아침 먹는 중 친구한테 문자 나 야 너 뭐 하고 있어 나 아침 먹는 중 하고 나서 마침표 찍으면 돼 안 돼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나 마침표 찍으면 돼 찍으면 안 되죠 정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여기다가 뭘 붙여야지 나를 붙여야지 원점을 찍을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I eating 된다 안 된다 택도 없다라는 없다.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중 만들지 말고요. 중이다. 됐습니까? I am eating 해줘야 된단 말이죠. 반대로 이거 택도 없죠. 나는 먹다이다. 나는 읽다이다. 난 달리다이다. I am run. 난 달리다이다. 그런 것도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네. 얘는 하다시 과잉이죠. 하다시 과잉. 됐습니까? 얘는 하다시가 없죠. 됐습니까? 어떤 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행형을 할 때는 내가 I'm going은 무슨 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떤 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시를 꼭 뭘로 바꿔줘야 됐다 비동사 붙여서 어떻다 나는 가는 중이다 이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형을 만들 때 그래서 비동사가 필요하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다 없으니까 문장에 하다시가 없는 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건 있어도 최소한 뭐가 있어야 문장이다? 동사는 있어야 문장입니다. 동사는 있어야지. 하다시는 있어야지. 데스크, chair 문장이 아니죠. 그렇죠? This is a desk 이렇게 얘기해야지 문장이 되는 거죠. is가 있기 때문에 문장이 되는 거고 I, school 나는 학교 뭐 어쩌라고 그렇습니까? 문장이 아니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메카니컬한 부분, 기계적인 부분 네, 들어갑니다. ing 붙이는 규칙에 대해서. 일단 잘 알다시피 첫 번째 규칙 뭐 ing 붙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e로 끝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e를 없애고 ing를 붙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로는 come 같은 게 coming 됩니다. 자, 근데 coming을 어떤 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애도 있냐면 이렇게 하는 애들 꽤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됐습니까? Come은 coming입니다. 반대로 cut 이런 거 있죠? cut은 한 번 더 써야죠. 이런 건 cutting. 됐습니다. Come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Coming. 그 다음에 close는 closing. E로 끝나는 경우 E를 빼고 ing를 붙인다. 네. 왜 그럴까요, 근데? 이상하게 생겨서. 이상하게 생겨서 또 발음이 겹쳐서? 이 무슨 소리죠? 아무 소리 없죠. 아무 소리 없으니까 없애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소리도 안 나는데 뭐하러 또 써? 발 아프게. ing 쓰기도 귀찮은데. 소리도 안 나는 거 뭐하러 써?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그 이상한 말. 단모음, 단자음. 그러니까 이게 모음이죠. I가. 그 다음, 영어의 모음.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뭐, 영어 모음이 뭐였더라? I, A, E, A, O, A, E, I, O, U. 뭐예요? 모르네요. 네, 알아요.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I, O, U. I, A, E, O, U 라고도 하죠. A, E, O, U. 다 모음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뭐 Y나 이런 것들이 뭐 모음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글자로서는 Y가 모음은 아닌데 소리가 모음이 되긴 하지만 글자 얘기한 겁니다. A, E, I, O, U라는 모음 글자가 있고 한 개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게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끝에 자음 A, E, I, O, U 아닌 게 한 개 있을 때 이거 뭐 단모음 단자음이라고 그러고요. 뭐 쉽게 얘기해서 생긴 게 좀 애가 좀 쓸쓸하게 생겼다, 썰렁하게 생겼다. 마지막 글자를 한 번 더 쓰고요. 이거 많이 틀리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swing. swing의 ing형은 m을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중1 때 이거 꽤나 많이 틀립니다. 그렇죠.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뭐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아니요. 졸업생 중에 상당히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뭐 처음 이제 중학교 1학년 가서 이제 시험을 쳤는데 이게 진행형이라는 게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시험 문제에 뭐가 나냐 런에 ing형을 써라 그랬는데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써갖고 틀려갖고 왔더라고. 아, 안 되겠죠. 너무 잘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틀리는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참 오랫동안 좀 기억하게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 규칙이 좀 오래 걸려요. 자, 뭐로 끝나는 경우에 IE로 끝나는 경우에 IE를 뭐로 고친 다음에 Y로 고친 다음에 ING를 고친다. 고친다. 오케이.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 좀 여기에 있는 얘하고 여기에 있는 얘하고 얘 무슨 소리 내죠? 아이. 얘가 그렇죠. 아이 소리 내죠. 그렇죠. 이거 볼까? 여기에 이거 어떻게 읽어요? 프라이. 얘가 무슨 소리 내요? 아이. 아이 소리 내죠. 그렇죠. 소리가 같으니까. 그렇습니까? 소리가 같은데.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원래는 E로 끝나면 E를 빼고 ING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만약 이 규칙이 없어서 치자. 그러면 다이의 원래 ING 형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래야 돼야 되잖아. 그렇죠? 띵 같네. 띵. 그러니까 이게 영어 어색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I가 계속해서 무슨 소리를 내도록 해 줘야 되겠다. I가 I 소리를 내도록 해 줘야 되겠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뭐로 고쳐주면 해결되겠다? 아이를 Y로 고쳐주면 다행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근데 의외로 오랫동안 기억은 잘 안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뭐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프랙티스 하시고요. 오늘 또 뭐 이거 하느라고 많이 못 나갔네요. 아, 이거 뭐예요? 네? 아니요, 아니요. 그렇네요. 28. 그렇죠. 이제 선생님은 아마 24가 어딘데? 아닌데요. 18까지인데. 18이죠. 네. 24하고 24하고 여기 18. 맞습니까? 예. 네. 네. 그리고 챕터가 끝났어요. 이제 이거. 지금 챕터 끝났어요. 우와, 끝났다. 어쩐지 볼트가 나오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숙제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오늘 수업은 요거 2번만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나머지 얘를 못했네요. 계속 가게 됐는데. 보니까 초이한테 지난 시간에 경고를 줬더니 또 오사카사닥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신동희 씨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못했고요. 그 다음에 김다솔 씨. 저 그래가지고 했어요, 수업 전에. 그렇습니까? 1분 전에. 네. 그 다음에 신동희 씨는 200, 100, 100에서 300, 100, 100밖에 안 됐네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 다음에 불규칙. 자, 그 다음에 숙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규칙 동사. 그 다음에 리더스뱅크. 이제 1에서 5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곧 6에서 10 하겠죠? 저 미리 단어는 공부해 놔야 되겠죠. 6에서 10 단어. 그러면 그 전에 했는 건 아니에요? 네? 하나요? 뭐? 그 전에 했던 리더스뱅크 시험 치냐고요. 시험? 아니, 단어 아니, 시험? 단어 시험. 단어 시험은 한 번 정도 더 쳐. 아니 한 선생님이 못 매겨봤는데 매겨보고. 안 돼. 아, 단어 시험 막 힘든 거. 아, 좀 갈친 것 같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있는 그거.